오늘 뉴스원 2024년도 6월 24일자 기사입니다. 트럼프 최측은 충분치 않았다. 한국 방위비 증액 또 강조라는 기사입니다. 미쳤나 봐요. 참, 이 비용 일부 부담했지만 충분하지 않아. 고통 분담 동참해야. 미국만으로 중국 못 막아. 가족에게 조금 엄격해야 할 때도. 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이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23일 현지 시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충분치 않다면서 증액 필요성을 또다시 주장했다. 오브리언 전 보좌관은 이날 미국 CBS 뉴스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미국 납세자만으로는 중국을 막을 수 없다. 우리는 동맹국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 저기 주한미군이 뭐저 대만이나 저 필리핀까지 또뭐 일본에까지 갔 우리 한국한테 돈 받아가지고 그렇게 같이 공동 뭐 훈련하고 그러고 있는데 뭘또 한국에다 더 벗겨 먹으려고 그러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이러한 이유로 한국과 일본, 유럽 동맹국들이 공정한 몫을 지불하도록 촉구했다면서 사회자가 그들은 이미 자국 내 미군 주둔과 관련된 비용 일부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자 비용은 일부였지만 충분치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미국 납세자들은 엄청난 부담을 떠안았다며 동맹국들도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고통 분담에 동참해야 한다. 우리는 국내 총 생산 GDP의 거의 4%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6개월 후 대선에 승리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돌아오면 우리는 이 정책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안 되겠네요.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때로는 동맹국에 강인한 사랑을 보여줘야 한다며 가족에게 조금 엄격해야 할 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는 방법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힘을 통한 평화라고 하며 해병대가 주둔하고 있는 유럽과 독일에서 이들은 괌, 하와이, 필리핀, 호주로 배치한다면 중국에 대만을 침략하지 말라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핵심은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지 전쟁이 일어나면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오브레이언 전 보좌관은 러시아를 중심으로 떠오르는 이른바 악의 축,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에 맞서는 국가들을 동맹을 분열시키는 위한 전략에 관한 질문에 미국의 리더십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동맹은 바이든 행정부 하에 훨씬 더 강해졌다고 짚었다. 이어 우리가 할수 있는 첫 번째 일은 미국의 에너지 생산을 늘리는 것이다. 이 나라들은 경제를 운영하기 위해 러시아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러시아 중앙은행 제재를 가하고 러시아산 석유 판매를 줄여야 한다. 중동 전역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란에 대해서도 최대한의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이와 함께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테이블로 데려와야 한다며 러시아의 막대한 제재를 가해 푸틴을 테이블로 끌어들여 평화 협정을 협상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에서 살인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미국 등에서 진행 중인 그 어떤 것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바이든 행정부의 리더십이 부족이라며 트럼프는 이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매우 빨리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2019년 9월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맡아 역할을 한바 있다. 오는 11월 대선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재입성하게 된다면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재중용되거나 국방장관 또는 국방장관으로 기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서는 우리가 남북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언제까지 주한미군을 볼모로 방위비를 뜯겨야 되는가? 우리는 핵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국제사회는 한국의 핵 보유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올인하는 한국 정치 외교의 지침을 주변 국가 공조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래서 남북 교류와 중러와의 관계 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운운하는 것은 바로 방위비를 올리기 위한 수작이죠. 그리고 이제 뭐 한국의 핵을 뭐 한국의 핵 우산을 갖다 철수시키겠다고 일단 발언을 했으니까 한국이 핵을 개발할 수 있도록 또 한국 핵은 이 지역의 자유주의를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나의 오늘 뉴스원은 2024년도 6월 24일자 기사 트럼프 최측근 충분치 않았다. 한국 방위비 증액 또 강조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